얼핏 보기에 까다롭게 보이고 정교하게 쳐야 할 것 같지만 이런 공은 오히려 방수가 높은 공이다. 한 방, 두 방, 세 방, 네 방. 이 중 하나만 걸리면 인사 안 해도 된다. Nope. 봐라, 내 빵째가 걸렸지. 나이스 샷. 다음, 이번 공은 빵수가 아주 그냥 엄청나다. 거짓말 좀 더 보태서 7빵짜리다. 이런 공이 일명 돌다 보면 코너로 수렴해서 알아서 들어가는 공이다. 아, 8빵짜리였네. 이럴 땐 인사하면 된다. 미안합니다. 에휴, 개까비입니다. 오케이. 좋았어. 아이야. 어? 못 맞췄지로. 당구일기. 새로 나온 주황색 당구공. 당구를 몇 달 끊었다. 오랜만에 치니 당구가 개판이 되었다. 17이닝 동안 2득점.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. 기필코 득점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.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이게 무슨 일이고? 치긴 잘 쳤다. 브라보. 근데 치고 보니 빨간 공이다. 에휴, 공 색깔 진짜 주옥 같네. 와, 공 왔다. Nope. 이런 공은 공을 앞으로 보내면 안 되고 옆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쳐야 해. 나는 그냥 밑주고 깊게 넣을 건데. 안 돼. Nope. 그러면 공이 쿠션에 박아져서 공이 점점 짧아진다.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칠게. 에휴,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죄송합니다. 아따, 죄송하여. 안녕, 난 용룡이 형이요. 우리 하수들은 어떤 공에 인사해야 하고 어떤 공에 쌩까도 되는지 형이 알려줄게잉. 자, 먼저 첫 번째 공 보자. 쫑이 빠졌지? 쫑 안 남은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여잉? 일적구가 어디로 가는 줄 알면 우리가 하수겄냐? 다음 공. 자, 쫑 안 났으면 투코로 들어간 공이지? 이런 공은 목내만 해, 잉? 아따, 그렇게 큰 쫑이 난 건 아니잖아. 그렇지, 잉? 자, 다음 공은. 아야,
이거는 큰절 준비해야 쓰겄다. 아이고, 미안합니다.